드릴게요. 제가 보니까 잉글리언 출생증을 판매자님이 안 넣어주셨는데 오기입에서 없었다고 하네요. 참 그건 뭐 이 밤에 찾아봐야 하는데. 그리고 오늘 제리를 따로 해볼게요. 여태까지 구매한 것 중에 얘도 놀라면 조금 이상한데요. 제가 방금 구매했던 구매자, 판매자님한테 똑같은 거를 구매했는데 리뷰하니까 지난번에 연금 제가 리뷰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논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게 계속 피부가 너무 가서 어쩔 TV 하게 돼버렸는데 그죠? 사이즈는 자석이 대놓고 붙어있어요. 엉덩이 깜짝 놀랐어. 뭐 너 야 너 너 꼬리 엄청 길다. 꼬리가 엄청 크다. 고정이 힘들 것 같은데 은근 꼬리 고정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여기 올려놓고 요즘에는 정면섭이 이렇게 있고요. 눈물점도 두 개씩 있고 시크한 표정이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고양이가 이렇게 뽕같이 있네요. 출생증서 샤워즈. 얘는 머리가 장발인데 사진 속에서 짜잔. 근데 20cm 9월 9일생인가봐요 근데 얘는 장발인데 크림하고 좀 다른데. 그리고 얘네도 오늘 나타나는 이 짱구 있잖아. 박스가 잘 없어지겠어. 바라밤 대표로 이제 일단 그 뭐라 해야 되냐 박스 이 큰 거를 사용하는 활용법이 너무 좋네요. 갑자기 급히군요. 티플을 많이 했더니 필요한 옷은 대충 입히고 싶어요. 20cm 옷이지 얼마 남지 않아서 새로 사기 아깝잖아요. 너 이거 입을래? 그러면 리뷰가 1분 만에 끝나겠는데. 사실 이거 연금이한테 입혀야 되나? 뭐라 해야 되지? 옷이 좀 길어가지고 크고 길고. 연금 잘 어울리잖아요. 우기기 이제 안되면 우기는 것이다. 일단은 코트를 입혀줍시다.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유다씨한테 뺏어왔어. 커다란 유다 인형이 있었는데 야 이게 뭐야 이젠 없어. 방에다 수셔바가 놨거든. 잘 어울려. 근데 생각보단 잘 어울리는데 5핀으로 다 고정시켜줘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인데. 근데 잘 어울려. 소매까지 접어서 조금 옷에 올려볼까요? 이렇게 올려서 입혀주면 될 것 같거든요. 그 옷이 너무 길어요. 지금 요다 아저씨 옷이라서 이렇게 한 바퀴도 올려가지고 5핀으로 고정시키면 되지 않을까요?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. 하지만 그래도 티가 너무 나네요. 이 상태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5핀 있으면 고정을 시켜야 되는 텐데요. 그렇죠? 5핀 커다란 5핀 없을까요? 일단 앞단도 다 올려놓고 접착제로다가 하긴 좀 그렇고 이 가위를 잘랄까요? 우선 온다면? 그럼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옷이. 근데 그러면 우리 유다 아저씨 리필 옷이 없어지는데 애매한데요? 5핀을 찢는 게 더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이대로 놔둘까요? 아 고민이 엄청 되네. 일단은 소매부터 접고 나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혼자 막 혼자 얘기는 혼자 말 좀 많이 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네요. 앞에는 잘 어울려. 그러면 일단 접이식을 해볼까요? 색종이 접듯이? 어떻게 접냐? 예쁘면 되잖아. 이렇게 옷을 접어서 뒷단으로 접어가지고 힘들긴 거 보여요. 손, 옷 속에 쏙 하고 넣으면 벗겨지죠. 이렇게 입혀도 되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은 뒤로 말아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귀엽죠? 이렇게 앞단으로 자르면 다리가 너무 잘 좁고 윗단은 조금 밀릴까요? 그냥 다리가 미라처럼 됐어. 아직 없어. 아직 없으니까 변태 같아. 미안해. 내가 옷이 많이 없어.
엄청 보내줘서 옛날에 사니까 힘들었던 거야. 미안하다, 아지야. 너 그래도 이렇게도 귀여워. 너는 어? 그렇게도 귀여워. 근데 너는 이거 약간 무리수인 것 같아서 이건 아니 아니던데? 안쪽으로 내가 한번 와볼까? 아 귀여워. 아무리 말해놓으니까 꿀꿀 귀엽다. 우리 아지는 옷이 필요해요. 이런거 있고 안쪽으로 마니까 조금 완성되게 귀엽게 완성이 잘 됐거든요. 나를 만족하고 머리핀도 해줄게. 그래도 너도 소민형인데 머리핀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니? 그치? 이대로 끝나게 되면 아쉽잖아. 네가 아무리 논란이 있는 인형이더라도 귀엽고 깜찍 머리핀 정도는 다른 걸로 다 했는데 혼자 하면 안 되지, 그쵸? 선글라스 너 입을래? 그놈의 선글라스 진짜 이거 언제까지 어울리는 데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. 근데 귀가 있어. 연금이 귀가 없는데 맞으랑 앵글리안 좋겠다. 귀가 있어서. 오, 넣고야. 딱 넣고네. 딱 잘 어울리네. 너 가질래? 눈이 딱 맞아. 그리고 식상 표정. 이렇게 해도 잘 어울리는데, 떠야지 잘 어울리네, 얘는. 딱 맞게 해도 잘 어울리는데? 나름 멋쟁이야. 귀여워. 지드래곤이 뿐나. 지드래곤. 저 지드래곤 팬이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고소당하겠는데? 싶어가지고. 미리 얘기한. 흰색 머리핀? 요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. 머리핀까지 해줄게. 모발이 다른 애들보단 조금 많은데 우리 앵글리안 너무 많아서. 그리고 이봐, 그 정도는 돼야 머리숱이 많다고 하지 않겠니? 맞아, 너 머리를 조금 더 길어요. 에바는 신지에 타, 아니 신지는 에바에 타고 너는 머리를 길고. 이제 졸리니까 막 헛소리라네. 졸졸이 다 나오네, 그렇지? 아, 내 머리 편하게 좀 짧아서 잘 안돼? 나 나름 고장한다. 맨날 그걸 쉽게 보여. 머리카락 모으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공포가 제일 쉬웠어요? 너무 머리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. 우리 귀여운 와즈는 옷이 없어서 슬프네요. 그래도 나랑 어울린다고요? 머리가 대도 뭐 보여요? 대도 안 돼. 위에서 아래로 지웁시다. 이런 대도 아니지? 그치, 이런 대도 아니지? 약간 근데 선글라스가 너무 90년대 아니 80년대 느낌. 너 빼? 아 근데 약간 지금 빼니까 쌍꺼풀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눈 밑에 털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약간 낭만감이 있기도 하고 시크하고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. 안 되겠어. 따로 입던 걸 입혀보면 도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. 저것만 입히기에는 뭔가 무리수가 있다. 뭔가 느낌이 조금 그렇다. 약간 15cm 옷도 입혀볼까요? 이 옷이 어울리긴 하는데, 아, 너무 불쌍해. 이건 입히는 게 아닌 것 같아. 다시 입어야지. 이번에는 15cm 옷까지 입혀볼까요? 15cm는 옷이 얘가 안 맞을 텐데 이렇게 해도 안 해보는 거보다 낫잖아, 그렇죠? 여기는 뭡니다. 여기는 뭡니다. 여기는 뭡니다. 여기는 여기지. 끼끼끼끼끼끼. 그래서 헛소리를 다 이해를 해주시면. 제가 이 15cm 옷을 어떤 20cm 옷한테 한번 입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약간 찢어진다 말라 했는데 억지로 입히지 않았나. 근데 이 옷이 은근히 맞는 애들이 많아서 귀여웠던 말이고, 그래서 이제 그냥 두기엔 너무 아쉬워서 20cm한테도 입혀보려는 노력을 하는데 다리 너무 커. 잘 안 맞을 것 같기도. 억지로 입혀보면 소민형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긴 한답니다만은 짧아도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조금씩 입혀보면 잘 들어가겠죠? 카메라 밖에서 입히는 이유는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루하겠지? 꼼꼼히 입혀줘야 옷이 안 찢어지고 또 잘 입혀지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재미없고 지루하시겠지만 저도 옷 입히는 사람으로서 힘들어요. 이거 안 들어가면 너무 불편하답니다. 아, 웃긴겨. 힘들어. 옷 하나 입히기 엄청 힘들어. 들어가 팔이 너무 커. 옷이 찢어지겠어. 팔이 너무 커.
시름 시름. 내가 이 옷을 입히는 건지 야동을 보는 건지 소리가 그래. 아 힘들었어. 됐어. 들어와. 들어가라고. 너가 훈련 보면 아주 해야겠어. 들어가. 가. 그런 말이야.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그래.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아이고 간식이 반대쪽. 아 근데 잘 어울려. 11cm인데 20cm인데 혹시 왜 입혔는데 잘 어울려. 반대쪽으로 돌아오는데 해줬으면 나왔거든. 얘 뭐 얘 터질라그리 되게 불쌍한데 옷이 지금 불쌍해. 터질라그리 아니 터질라그리 요즘 해줬으면 이상하게 반대쪽으로 어떡하면 좋아. 진짜 억지로 돌아오면 아 이거 잘 들어가. 아까보다 훨씬 잘 들어가. 좋아요. 한쪽 이상할 때 한쪽으로 잘 들어가거든. 다행이다. 역시 옷은 하나가 좀 잘 들어가. 아까 그 이상한 코트보다 훨씬 나는 진작 이거 입혀줄 거. 옷은 제가 되는 건 짠이 없어요. 라란딴. 자, 이 귀여운 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. 이 귀여운 종이를 다 같이 봐주세요. 카라가 내려오는 어깨가 벌써 야하니까 카라는 이렇게 내려잡고 올라가. 라란딴딴. 짜잔! 귀엽죠? 이, 되돌아보라. 귀엽죠? 또 너무 대두도 안 돼. 경남 마사지 해줄게. 야, 됐어. 옷이 짧아하고 더 약간 되돌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확대함이 좀 나아요. 이렇게. 제 시선이 갔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. 너무 대두는 아니야, 생각보다. 근데 이 옷이 좀 짧은데, 여기 카라를 내리고 싶은데요. 내리면 일단 어깨보다 야하고요. 고정이 안 됩니다. 이 옷이, 그러니까 15cm가 아니라 그런가? 15cm도 이제 고정이 안 되더라고. 그래서 그냥 원래 이렇게 입히는 건가? 좀 아쉬움은 있지만 날개도 뒤단에도 귀엽고 뽀짝하고 엉디 꼰대 다 보이는 꼬리 약간 아우 더워. 꼬리 약간 떨어지는 거 붙이면 붙입니다. 붙어요. 짜라잔. 우리 샤워지는 긴 꼬리가 특징이고 대두이고 이제 부담스러운 쌍꺼풀 눈썹과 점이 눈매점이 특징이랍니다. 치마가 엄청 짧아서 안에가 다 보여가지고 조금 민망하다. 팬티도 입혀볼까요? 반쭈. 이 아이를 반쭈. 근데 이 반쭈도 15cm 아이를 위한 반쭈인 것 같아서 과연 들어갈는지. 10cm 반쭈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갈 것 같고 15cm 반쭈가 있으면 안 보이나? 어디 갔는지 못 찾겠나? 있을 텐데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것도 있으니까 찾아볼게요. 영상이 점점 길어지는 중. 아마 안 되는데, 그쵸? 찾아보니까는 지금 보니까 10cm 반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안 들어가겠는데? 혹시를 입혀볼까요? 씌워질 것 같은데? 일단 입혀봅시다.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. 이런 명언을 이런 옷 입히는 거 인형을 입히는 거 쓰다니.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. 우리 남궁 불락인가? 무식함 티내는 속옷이. 얘 원래 옷이 반스가 좋으면 잘 들어가던데 안돼. 얘는 반스 너무 작아요. 안될거 같아. 근데 푸브에 반스가 너무 작아요. 바지라도 입힐까? 속바지라도? 속바지라도 입을래? 아이고 역시 옷이 너무 작아서 반대할 것 같아. 일단 넣어봅시다. 아니 안 들어가요. 속 바지 하나 터질라고. 오늘의 결론. 치마는 엄청 짧은 우리 미남 샤워즈가 결국엔 남자지만 여자 옷을 입고 옷이 없는 불쌍한 짧은 소금이에요. 때문에 멋있게 옷을 못 입고 귀엽게 옷을 입었다. 이렇게 봐야 귀엽다. 나는 귀엽고 멋지게 못해서 미안하지만 넌 생긴 게 원래 귀여우니까 괜찮을 거야. 그리고 머리핀도 자꾸 풀려서 뒤에다 해줄게요. 아, 살이 돌렸나? 갑자기 왜 이래? 연기 걸리면 돼. 귀에는 와이어가 있네. 얘는 스켈레톤이 없는 애네요. 뼈딩이가 아니요. 귀에는 와이어가 있네요. 근데 귀가 귀에다 머리 핀하기엔 좀 애매한데. 됐다. 귀
집 밑에 바로 쳐주면 되다가 됐어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 앵글리아 꼬리 자석이 아니라서 꾸정이야 고정이 안 되는 거는 환미자님이 모르고 일단 저는 하자이신 것 같다고 저한테 환불을 해주셨거든요. 환불해주겠다고 하셔갖고 돈을 받을 거고 받을 거예요. 받은 받았다고 하겠죠 또 제가. 근데 일단 개이득 아닙니까? 아니 비싸게 사긴 했는데 그래도 하자가 있으면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제 입장에서 뭔가 공도 생긴 느낌? 그지본성이 생긴? 그지근성? 본성은 좀 아니고 근성이 생겨가지고 얘도 전 좋네요. 그 꼬리 어차피 고정 안 돼도 없어도 괜찮은 애다. 꼬리가 솔직히 너무 커서 귀엽고 이쁘장하게 생기진 않았어.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.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 리뷰를 마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